사실은 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애매한 요거 한번 앞에 읽어볼래요? 시작. 유사한 믿음. 유사한 믿음인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아, 난 기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뭐 이득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답변이 나오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유사 믿음을 한번 깨볼 거예요. 머리 아프죠? 미안해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 안에 철저하게 오해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거 싹다 밀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지금 그동안 오해로 쌓았던 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덜 밀었다가 새로 못 쌓아요. 지금 밀어도 깔끔하게 밀어야 돼요. 왜? 같이 빌딩까지 도와줄 거니까 쫄지 말고 같이 한번 밀어보자고요. 옛날에 그게 문제된 적 있어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여러분 유사 휘발유 들어본 적 있어요? 유사 휘발유? 예. 네. 간혹가다 이제 유사 휘발유를 파는 업체가 적발됐다. 그 말은 뭐냐면, 요즘 휘발유 리터에 얼마 정도 하죠? 네, 요새 좀 떨어진 데는 한 1,400대도 보이는 것 같아요. 1,480? 가끔가다 유사 휘발유를 파는 업체가 있어요. 리터당 얼마일까요? 500원, 700원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가서 넣는 거죠. 근데 넣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차 작살 나는 거죠. 유사 휘발유 특징이 뭐냐면은 당장은 문제 없어요. 한차 1,000km 한 5,000km 굴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거 계속되다가 나중에 차 작살 나요. 유사 믿음이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얘가 어쨌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 지속됐다가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네 가지의 유사 믿음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중에 내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게 있었나 한번 되짚어 봅시다. 미리 경고할 거예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이 중에 내 근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걱정하지 마요. 싹 밀고 같이 세우면 되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 봅시다. 유사 믿음.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난 믿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들려요. 저는 군대를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6인데 제가 군대를 2020년에 전역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7년에 군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필들 군대에서 군종 장교 만난 적 있죠? 군목. 왼손에는 콜라, 오른손에는 초코파이. 네. 제가 그거 하고 왔어요. 3년 동안. 그럼 제가 부대 지키고 있으면은 이제 신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출근했으면 내가 못본 애가 교회에 이렇게 네모나게 앉아 있어. 가지고 누구니? 예, 쫓겨났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어떻게, 이번에 새로운 신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가 얻어 있으니까 좀 먹여요. 아, 이렇게 여기 편하게 있어도 돼. 나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먹이면 막 먹는단 말이야. 그럼 차분해졌으면 내가 다시 좀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게 된 거야? 네, 제가 원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는 뭐 니네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만 딱 있는 거니까 하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그 응답이 반반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반은 뭐냐? 아, 사실 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물론 가서 사람들은 재밌고 뭐 하고 이제 천연티도 맡은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 믿고 있나 물어본다면 좀 애매한 이 케이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아, 저 믿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뭐야 믿기는 한다는 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우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우주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은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를 느끼는 계기는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 목사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저보고 병원 선생님이 저 무조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경험했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하다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해서 뭐 환상을 봤든 뭐를 했든 아무튼 그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거나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어요. 꼭 이런 경험이 없어도 그냥 고민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 세상이 모든 걸 세상에 어떤 발생할 때 이 모든 세상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생겼을 때 그것도 원인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의 철학적인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친구가 말했던 대로 어떤 자연적인 관찰을 통해서 야, 이 세상은 보고 있으면 이 놀라운 수학적인 질서나 이건 창조주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계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꽤나 신앙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의외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로를 받죠. 아 진짜 뭔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 되게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저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또 가끔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짱센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쁜 짓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때요? 나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앙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말하기엔 너무너무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그 고백을 한다고요? 귀신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그 귀신들과 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사실 타 종교인들도 신의 존재 정도는 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나한테 위로가 있고 든든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거요 사실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감정일까요? 저는 타종교 그 성직자분들 혹은 타종교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종교를 가지면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저는 여행을 가면은 약간 의도적으로 그 타종교 사원에 꼭 한번 가봐요. 땅밟기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신상 때려 부수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그걸 잘 관찰을 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의 황금 사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 사원이었었는데 계단을 200개였나 300개였나 그거를 쫙 올라가면 그 사원이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승려 복장을 한 분이 있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백패커인데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얘가 설명을 하는데 그 약간 공포심에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해요. 아, 우리가 믿는 신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기도 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세요.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야 왜 따라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신을 가정하면 모두가 믿고 있는 종교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병사를 추궁했을 때 아 그래서 내가 우주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야? 아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계기는 맞으나 그것만 가지고 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어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유사면을 볼게요. 아 좀 마음에 많이 다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했죠. 야 흔들리지마 믿음에 가져.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네 삶이 바뀔 거야. 믿음에 가져 라고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야 너 이번에 시험 기간인데 왜 공부 안 해?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 나와서 연습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성적이 A+ 나올 것으로 믿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야, 너 믿음 참 좋구나. 이때 우리 믿음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어. 혹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간증 집회나 그런 거 갔을 때 날 높이 쓰심을 믿어. 지금 내 삶이 굉장히 어렵고 비루한데 기도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그걸 내가 구했을 때 그것을 받을 것으로 믿어. 라고 이제 믿는 경우에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그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다는 게 솔직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남아있는 과업들 뭐 있어요? 되게 많이 있죠. 뭐 누구한테는 취업, 취업, 그다음에 뭐 결혼, 육아, 뭐 건강 문제, 뭐. 물론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때론 노력으로 닿지 않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해요.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엔 좀 희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거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삶이 잘 풀려요? 정말 삶이 잘 풀려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문 이거 한번 꺼내보자고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보다 불행해요? 더 하등해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들보다 더 나아요? 진짜로? 이게 성경만 봐도 깨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요한, 밧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늙어 죽었어요. 잘 풀린 삶일까요? 제일 웃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에요. 이 양반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돼요. 너무 잘나간 인생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전에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말리엘 누구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서울대 석좌 교수의 수제자. 이 양반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뭐 하고 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다녀요. 맨날 두드려 맞아. 그럼 하는 게 뭐야? 아, 나 로마 시민권, 그치, 때리면 안 돼. 이거 해요, 이거. 그 서울대 조교수가 이거 하고 다닌다고. 그다 마지막에 드디어 로마에 갑니다. 거기서 그 수고를 인정해서 로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는 거기서 못 살려 죽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될 걸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 반대로 뒤집어보자고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보자면은, 어려운 말로 대우증명법을 써보자면은, 그럼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낳았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딜? 우리가 이런 말들 때문에 간혹가다 교회가 굉장히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인생 잘 풀려요. 그 말을 들을 때 여기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누군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래?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교회 바깥에서 루저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루저를 만들어요. 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죠. 대신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교회 인생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나는 바깥에서도 인생의 루저가 되고 교회 와서는 신앙의 루저까지 되어버려요.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좋은 걸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땄어.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가 그 얻은 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내가 아이돌 되면, 내가 배우 되면, 내가 최고의 배우 되면 난 행복하겠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요 내가 나한테 적합한 소원이 뭔지 분간할 능력조차 없어요. 근데 그걸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하나 제일 마지막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내가 정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나에게 맞게 응답이 돼. 오케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뭔데? 서포터 제대로 안 하면 욕먹잖아. 누구한테? 원딜한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고백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게 예를 들면 어떤 간증집회에 가가지고 되게 삶이 비루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인생 역전되었대요. 막 뭐 가난했다가 막 뒤집히고 막 그랬대요.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 거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은 뭐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삶에 더 나아질 걸로 믿어. 아까 우리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교회 왜 나와? 응, 나 하나님을 믿거든. 아, 뭘 믿는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 길을 창창대로로 열어주실 거야. 정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 말고 뭔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슈에 매몰릴 때가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을 때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빠 아니면 누구한테 말을 할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의 신앙의 근거로 삼기에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성경적 근거도 부족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굳고 있어요. 약간 표정이 점점 더 어떻게 할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미안해요. 세 번째가 좀 더 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제가 그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신앙 좋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떠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케이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본대. 그 기도할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꾸 눈이 뒤집혀 있어 이렇게. 라든가 쟤는 막 방언을 멋있게 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어떤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기도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부흥회라든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게 아마 수련회일 것 같아요. 수련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수련회 출발할 때 다들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요. 어떤 부담감? 이번 수련회 가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쇼부 볼 때가 언제야? 전체 일정 중에서 이제 둘째 날 밤 그렇죠? 기도회. 보통 요새는 2박 3일 많이 하니까 둘째 날 밤.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설교 끝나가지고 이제 찬양자가 올라왔어. 드럼이 우따 둥따 둥따 나나나 하는데 눈물이 막 잘 안 나와. 혹시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야, 나 눈물 터지면 됐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근거로 삼고 있냐면은 감정적 폭발을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거나, 근데 보통은 대부분 눈물이 그 어떤 기점인 경우가 많죠. 혹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방언을 하게 되든 아니면 갑자기 막 환상을 보면서 뭔가를 하게 되든 아니면 갑자기 음성을 듣게 되든. 지혜야 지혜야 너는 사모가 되어라 안 돼요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감정적 체험하는 거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백하다 보니까 눈물 나오고 고백하다 보니까 기쁠 수 있겠고 그러다가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비한 체험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거를 느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 너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때가 많냐면은 너 하나님 믿고 있어? 아 제가 분명히 믿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고3 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분명히 그때 하나님 만났었는데 계속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때 울었으니까 나 하나님 만났었어. 근데 한번 이거 냉정하게 살펴보자고요. 감정적 폭발을 경험하는 거 어쩌면 장치에 의한 감정은 아니었을까요? 왜요? 실제로 그런 장치를 많이 활용하죠. 악기를 활용하고 조명을 활용하고 사람이 앞에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옆에서 막 우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장치만으로 분명히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 가 그치? 그럼 거기서 비슷한 거 해요. 뭐 해? 촛불 그치? 음악을 깔아놔. 저기 뭐 한 보통 그럴 때는 약간 좀 한 3장 정도 된 선생님 올라오는 것 같아. 마이크 잡고서 여러분의 엄마를 떠올려 봅시다. 벌써 저도 흑흑 나와. 그럼 남자들은 막 야 이게 슬프냐 이게 슬프냐 야 아우 안 슬퍼 그치 이거 아우 야 쟤 운다 그치 나 이런 거. 생각보다 그 방법들은 사람을 울리기에 되게 좋은 장치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느꼈던 그때 그 감정이 음악 때문은 아니었을까. 예를 들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기쁘게 찬양하고 왔어. 어쩌면 드럼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게 참 놀라운 악기예요. 이게 밑에 베이스를 이렇게만 해줘도 사람이 뭔가 감정이 교양돼요. 여기다 우 듬듬두루루루루루루루루 일반인 갖다 놔도 기뻐요. 왜? 그 음악적 장치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걸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단순히 울었어 단순히 뭐 기뻤어 하나님 만났어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만 갖고 좀 근거가 부족하겠는데. 그럼 두 번째 신비한 체험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내 주관적인 해석은 아니었을까? 음성이 들렸대 그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빛을 봤대 눈 감았을 때 LED 본 거 아니었을까? 이게 웃긴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오인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왜? 거기서 그 체험했거든. 근데 그 체험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손길일 수 있겠죠. 그걸 계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 왜? 그걸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내 감정에 집중된 거거든. 내가 느꼈어. 내가 뭘 알았어. 그 다음에 체험이 고신앙이 아닌 성경사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때문에 이 체험 가지고 이것이 고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수련의 그 경험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믿게 되고 혹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아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야? 기도하다가 우는 거야.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야?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엔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난 하나님 믿고 있어. 왜? 그때 고3 때 수련회 가서 울었거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믿음의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좀 라이트합니다. 아까 봤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자 그냥 열심히 집단 활동 참여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다? 교회 활동의 이유는 다양하니까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진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 문장 뜻 한 번만 좀 곱씹어 볼래요 각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교회 나오면 기쁘대. 내가 아까 왜 기쁘냐고 해서 파고들었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 찬양할 때 너무 기쁘대. 그래 찬양할 때 기쁘다는 애가 나와서 베이스 치니까 기쁘대.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베이스를 교회에서 안 치게 된 거지. 뭐 예를 들면 베이스 앰프가 빡살났거나 못 치게 돼. 회동석에 갔어. 얘가 찬양 안 하는 거야. 그럼 걔가 찬양이 기뻤던 걸까요? 아니겠죠. 혹은 아까처럼 어디 멀리 이사 갔어. 거기선 걔가 얘가 베이시스트인지 몰라. 갑자기 봉사하기도 애매해. 재미없어. 찬양하는데 뭔가 흥도 안 나. 그러면 걔가 찬양을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 되게 면밀하게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냥 활동에 의한 기쁨일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시선을 받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이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내가 믿음이라고 믿었다가 언젠가 자빠질 때가 확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저처럼요. 제가 그랬듯이. 나는 기뻤지 활동할 때. 왜? 내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같이 막 그 주중에 크리스마스 워십한다고 일주일에 막 5일씩 모여가지고 같이 막 과자 까먹고 얼마나 재밌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이거구나 착각했던 거죠. 사실 그건 뭐였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활동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거죠. 또 그것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대부분 대체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베이스 친게 너무 재미,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한 게 너무 재밌었대. 사실은 베이스가 재밌는 건데. 근데 대학교 갔어. 대학교 가니까 뭐가 있어? 락 밴드 동아리가 있어. 와, 씨, 여기가 더 재밌거든. 여기는 밴드 합주할 때 술도 한잔 하거든. 오씨, 확 빠지는 거죠. 내 기쁨의 원천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총 네 가지의 유사함이 됨을 봤어요. 정말 살벌하게 부섰죠. 보통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너 하나님 계신 걸 믿어? 아유 그럼 너 신앙인이요. 너 저기 뭐요? 기도회가 네 기도가 믿을 저의 성 네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어? 야 넌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 다음에 너 근데 기도하다가 방언 체험까지 했어? 세상에 너 신학교 가라. 너는 그냥 근데 교회 봉사까지 열심히 해? 껌뻑껌뻑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 네 가지가 든든한 성경적 기반에 근거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것 위에 내 신앙을 세웠다가는 그게 바벨터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 좋은 도움 닦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어. 야 이분은 더 알아가고 싶다 해서 신앙으로 옮겨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 아니면 내 어떤 기도가 정말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응답받았어.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굴까?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냥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처럼 붙잡혀버리는 거죠. 나 신비한 체험했어. 어렸을 때 내가 원래 죽는 거였는데 의사쌤이 나 죽는다 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 심장에 꽂히더니 나 살아났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계속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죽을 사람 살리시는 분. 딴 데는 사람들 막 죽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될 거야. 뭔가 희박하죠. 그랬다가 자기 몸에 또 병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내가 뭐 기도응답.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이 잘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재정적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 여기 꽂히는 거죠. 계속. 그랬다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믿음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유사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마음 아프겠지만. 저 대화 주제입니다. 뭘까요? 너무 뻔하겠죠. 이 네 가지 중에 현재 내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있었나?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깨보시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마지막이니까 시원하게 한번 깨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란 글자를 말하고 믿는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뭔가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아주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 네 가지 중에 내 신앙의 근거가 있진 않았었나?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대화하시다가 질문거리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할게요. 지금부터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2번, 3번, 4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1번인가 했을 때 나는 나의 신앙의 뿌리는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약간 우주 유튜브 보면서 이거는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제가 이제 또 하늘을 좋아해요. 하늘 사진 막 찍고 그러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약간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걸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은 계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뭔가 더 얹을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너무 고마워요. 박수할게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생각했을 때 진짜 뭔가 나의 길을 위해서 다니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일 하고 있다 말씀 듣고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박수할게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었을 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사실 그걸 너무나 응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 살다 보면 벌어지는 운의 영역일 수도 있겠고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또 더는 진짜 하나님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너무 강한 임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듣기 20개 다 찍었어. 다 맞았어. 야 이건 솔직히 이건 하나님이지. 이건 솔직히 이건 운이 아니야. 이거는 운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지.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왜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너 기억해. 앞으로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 너한테 벌어지게 해줄 거야. 이걸까요? 아니죠. 그걸 계기로 야 내가 존재하는 거 알겠지. 이제 나 좀 봐봐. 너한테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이제 나를 봐봐.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톡톡했으면 해야 되는데 톡톡해서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계속 이것만 하는 거지. 계속 이것만. 이거 왜 안 오지 요새?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빠져버릴 위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때 여기 빠지기 쉽냐면은 자기 삶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쉽게 흥분을 해버려요. 와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셨어. 내가 여기 대학에 합격했어. 이 사업에 성공했어. 뭐로 했어. 거기서 거기 뽕에 차가지고 막 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삶이 빵 자빠질 때가 온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영광이 이어지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간절히 바라는 그거. 만약에 네 인생이 평생 동안 그저 그렇게 월급 300도 못 버는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너한테 있어? 라고 했을 때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솔직히 돈 잘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신앙의 근거가 있을까?
만약에 그거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갑자기 이유가 팍 식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어떤 대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죠. 종교에서 신앙으로 신앙인으로서 자부하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깨졌고요.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통해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든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물질이 흘러들어와서 정말 메꿔주시고 마이너스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표상으로 그 이제 증거로서 저는 삼고 계속 살아왔었는데 사실 그 이상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만 귀결돼가지고 매여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의심도 계속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도 곁에 계시구나. 저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고 살지만 그 체험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귀결돼가지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도 말씀 어떻게 빌딩하실 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삶에 너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그것이 내 모든 고백이 되었을 때 또 그랬다가 간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거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삶을 채워주셔. 그럼 옆에서 누군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내 삶은 왜? 그럼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뭔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도 인류는 죽어가고 있어요. 아, 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세월호는 왜 가라앉았는데? 왜 그때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거였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진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어요. 세월호와 코로나가 그거예요. 코로나 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엄청 죽었어요. 선교사님, 특히 선교사님도 엄청 돌아가셨어요. 해외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근데 이번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왕 무너지겠죠. 제 병사 한 명이 해줬던 얘기가 그거 있어요.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이 지역을 말하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2번 기도하면 병났고 기도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병원 갔는데 대장암 4기였던 거예요. 성도들이 역으로 조롱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기도해보세요. 빡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의지해서 막 쌓았다가 그렇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아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 너무 좋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는 고민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들을 오늘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인한 신앙을 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깨버려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말씀 그걸 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되게 열받아서 하신 말씀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분노를 되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누가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들? 아니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 해가지고 쫙 왔는데 이놈들 가운데 나를 제대로 믿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모인 숫자만큼 더 억울할걸요?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연애 때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남자는 연애할 때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요. 여자친구한테. 뭘까요? 네? 스킨십이요?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 그래서 제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제가 아까 제 우리 애가 9살인 거 봤었죠? 제가 36살인데 근데 그럼 제가 28의 아들을 봤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제가 결혼 5년 차일 때예요. 저는 24살 때 결혼했어요. 정말 빨리 결혼했죠. 현재 이제 결혼 벌써 이제 올해가 몇 년 차지? 잠깐만. 2012년에 결혼했으면 몇 년 차예요? 13년 차 맞나요? 아무튼 횟수로 13년 차예요. 직방에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어떤 팁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벤트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첫 번째가 프로포즈가 있겠고, 근데 프로포즈만큼이나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자친구의 첫 생일, 첫 생일, 사귀고 첫 생일.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나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는데, 제가 이벤트를 잘하는 남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왜냐면 그 두 가지 잘했거든요. 첫 생일과 프로포즈. 이 두 가지 갖고 평생 울고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프로포즈는 뭐 나이든 하니까 첫 생일 때 제가 했던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생일 때. 그때 당시가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였었고,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진 건 뭐야? 그 자취방. 그나마도 세 명이 함께 사는, 두 명한테 잠깐만 나가 있어봐. 한 다음에 집에다가 세팅을 한 거죠. 어떻게 세팅했을까요? 자, 만약에 얘한테 자취방이에요. 여기가 그 현관 입구고 저기가 이제 방의 끝이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준비했을까요? 그 방에다가. 그렇죠. 아, 그렇죠. 촛불이죠. 네. 이벤트는 밤과 촛불이 만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문부터 저 끝에까지 양 옆에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다음 중간에 뭐를 놨냐면 풍선을 놨는데,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놓은 거예요. 근데 풍선 겉에 숫자가 써 있어요. 첫 번째 풍선은 D-20, D-10, D-Day, D+10, 30, 5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이따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문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 나무 꼬챙이 하나가 이제 붙어 있고, 스카치 테이프로 옆에 편지가 써 있어요. 이 꼬챙이를 들고 풍선을 터트리면서 들어오세요. 써 있어요. 이 세팅을 다 해놔요. 촛불 켜놓고 음악 깔아놓고 연락하는 거죠. 어, 나 뭐 줄 거냐, 잠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그럼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읽는 소리가 들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숨어 있어. 숨어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겠고, 이제 음악을 딱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쇠꼬챙이를, 아니, 그 나무꼬챙이를 들고서 여자친구가 이제 하나씩 터트릴 거 아니에요. D-20을 팡 터트리면은 그 안에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여자친구랑 사귀기 20일 전에 내 마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내 인상. 남자들 지금 잘 들었지? 와, 잘 들었지? 먹힌다고, 먹힌다고. 오케이, 잘 기억해요. 아무튼 그럼 그 안에 써 있는 거죠. 어? 와, 쟤 되게 예쁘다. 쟤한테 말 걸어볼까? 그럼 D-10에 뭐 적혀있겠어요? 고백하기 10일 전. 아, 사귀자고 말할까 말까? D-Day에 뭐 적혀있겠어요? 고백 성공하고서 그때 내 마음. 10일, 20일, 30일 다 적혀있는 거죠. 그러면은 난 숨어있어. 숨어있으면서 내가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몇 개 터졌나?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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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다가 마지막 풍선이 터지고 편지를 딱 읽고 있을 때쯤 내가 나타나요. 손에 뭘 들고? 손에 케이크를 들고. 그렇죠. 조각케이크, 싼 거, 생일이니까. 조각케이크에다가 초 하나 꽂아놓고서 또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생일 축하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부디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제가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맨틱한 이야기의 장르를 좀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팡팡팡 터뜨리고 내가 여자친구 앞에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와, 나 오늘 생일 아닌데. 그 순간 그 로맨스 소설은 장르가 바뀌죠. 호러, 미스테리, 스릴러, 폭력,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만약에 근데 거기다가 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죄인 돼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왜? 여자친구는 네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받아. 왜 이 난리 브루스를 떠나가면서 네가 내 생일 모른다고 광고하는 건데. 근데 어쩌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나를 예배하겠다고 모였대. 내가 좋아서 모였대. 만 명이 모인 거야. 예수님 기뻐서 딱 갔지. 근데 딱 갔더니 이놈들 중에서 나를 아는 인간이 한 명이 없어. 근데 입들은 좋아.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기뻐한데, 하나님 예배한데, 근데 싹 봤더니 나를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되게 상처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밑에 두 표현 보자고요. 니네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믿긴 믿는데. 이건 뭐예요? 유사믿음 믿는 거. 밑에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신앙이 아니라 외적 요인 때문에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사 믿음을 열심히 보고 왜 열심을 그 열심으로 믿는 믿음을 열심히 받냐면은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싫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느라 여러분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생하고 있죠. 직장들이 일요일마다 시간 빼는 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 와중에 봉사도 해, 이렇게 뭐 평일 저녁에 쉴 시간에 나와서 뭐도 해. 너무너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보고서 열받는다면 우리도 되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겉만 주자만 나와주시겠어요? 그 주를 위한 이곳에 그거 좀 같이 고백해 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